자, 안녕. 반갑습니다. 동영아재입니다. 오늘은 업장이 아니라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오늘은 제 방입니다. 하고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업장에 보면은 리모컨을 들고 이걸로 원격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, 원격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. 그 이유가 이 리모컨으로 이게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겠죠. 그리고 일개 그 알바생한테 그걸 맡기기도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도 하고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메인 서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미지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은 일단 거기 계열사에 있는 파친코 업장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얘들이 뭘 하느냐. 얼마 전에도 이게 그 댓글이 달렸었어요. 이게 아타리가 돼서 이렇게 러시 중인데 뒤에 와서 이렇게 리모컨을 누리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, 조정을 하는 게 아닌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총 리모컨으로 하는 이유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첫 번째는 기계에서 나오는 구슬수랑 시스템에서 이 정도 구슬이 나왔다 하는 거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온 구슬의 그런 차이를 얘들이 이걸로 체크를 해요.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다른 업장에서 구슬을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은 뭐 이렌바치에서 뭐 구슬을 가지고 왔던지 그거를 일단 부정행위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누리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친코 다이에 카드가 들어가요. 그 카드가 한 10장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한 5장을 유지를 해야 돼요. 왜냐면은 손님들이 와서 계속 넣으면은 내가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카드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카드가 5장 이하일 때랑 5장 이상일 때랑 가득 찼을 때랑 이게 색깔로 구분도 가능한데 그걸 이제 할 때는 리모컨을 눌러서 확인을 한대요. 몇 장이 들어가 있는지. 그 몇 장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3장이 들어있으면 2장을 더 넣고 7장이 들어있으면 2장을 더 빼고 그런 작업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그걸 이제 리셋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잠시만요. 기계 가동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정리하고 막 닦고 한 다음에 이렇게 리모컨을 눌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쉬는 시간이 들어가죠. 그 다이에 그 다이 가동률 시간을 계산을 해서 다음에 이제 신다이 들어올 때 이 다이는 빼고 인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다이를 뭐 좀 더 유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부분 거의 한 네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 이걸로 이렇게 원격을 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아타리가 돼 있는데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아 이 새끼 뒤에 와서 이것도 조정해가지고 또 아타리 빠지게 하네 또 러시에서 나가게 하네 아 단발먹이네 이런 거는 우연찮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 리모컨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리모컨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여기 다이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계기판에 관한 게 있는데 그 계기판에 같은 경우 가끔 어떤 업장 같은 경우는 그 계기판을 조작을 할 수 있는 리모컨은 있다고 해요. 이 위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나 아니면 뭐 오늘 아타리가 몇 번이 나왔는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업장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
뭐 업장 끝날 시간에 가서 아, 이 다리는 오늘 한 번도 다리가 안 됐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음날 갔는데 어? 아타리가 10번이 나왔네? 이런 다리가 있다고 해요. 저도 아직까지 그거는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업장들이 다른 프로분들이나 이런 유튜버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대요.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 순 없지만은 아마 점장이나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. 그냥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.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아 여기는 손님들이 아, 잘 안 오네. 아 여기 가게는 뭐 장사할 생각이 없나? 인기가 많이 없는 업장이네.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가동이 잘 안 된 다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조작을 하는 리모컨은 있다고 해요.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.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업장을 가실 때도 가셔가지고 뭐 큰 업장이나 이런 데 말고 약간 좀 작은 업장을 만약에 가셨다고 하면은 전날에 저녁에 영업 종료될 시간쯤에 가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하시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봤던 그 그래프랑 오늘 그래프랑 다르다 그러면은 그 업장은 아무래도 조금 신뢰가 좀 떨어지는 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데이터를 거의 잘 안 보는 편이에요. 좀 많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고 제가 늦게 가는 이유가 이제 그날 데이터를 저는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저녁에 이 다이는 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좀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급하게 했는데요. 제가 지금 내일 또 낚시 대회를 가야 돼서 오늘 좀 이렇게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올리고 저는 또 빨리 자고 화이팅해서 낚시 좋은 성적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 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이바이.